영화 조커는 고담스의 광대 아서 플렉이 악당 조커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그는 코미디언을 꿈꾸지만 거듭된 좌절을 맛보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인물입니다. Arthur, I have some bad news for you. This is the last time we'll be meeting. You don't listen, do you? 아서 플렉을 맡은 호아킨 피닉스는 압도적인 연기로 모두들 끌어올리고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앞서 토드 필립스 감독은 황금사자상 수상과 관련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도 수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기 때문에 영화 조커가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앙상한 뭔가 공허한 눈빛, 웃음소리, 몸짓 등으로 전인 조커들과는 또 다른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It's so awful, isn't it?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여기에 로버트 드 니로의 탄탄한 연기력과 토드 필립스 감독의 연출이 어울려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고담시 안에서 펼쳐지는 조커의 탄생 스토리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Murray, one small thing. 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Send in the clown. Arthur, I have some bad news for you. This is the last time we'll be meeting. 양극화된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가 사라지고 혼돈이 가득한 가운데 퍼지는 허무주의가 안기는 공포심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생각을 남깁니다. 불안전한 사회 안에서 아서 플렉이 겪는 이들이 때로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풀어내는 잔혹성은 또 다른 공포를 선사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이 영화제에서 공개된 후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육군은 영화 조커 사령관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질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는 조커 캐릭터에 빠진 한 남성인 배트맨 시리즈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상영 중인 영화관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영화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는 영화도 보입니다. 보는 이에 따라 영화 조커가 거짓 혹은 문제작으로 떠오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리,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The Joker is 영화 내내 극단적인 대비를 강조합니다. 내 신경 손상 때문에 언제든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고통, 누군가를 웃기는 직업과 웃을 수 없는 현실, 친구 한 명 없는 외로움과 무대에 쏟아지는 관객들의 환호. 영화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아서를 통해 그가 겪는 모습을 극대화합니다.
Everyone laughed at me. Well, no one's laughing now. 조커 나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조커가 처음부터 아서 내면에 존재하던 시체인지 아서가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서는 조커의 자아가 진실이라고 믿고 그 삶을 선택합니다. 영화 조커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은 개인의 이야기를 사회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접근입니다. 사실 아서가 겪는 고통과 고민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충동적으로 벌인 범죄는 사회적인 상징성을 갖습니다. 행동에 대한 해석이 행동 자체를 뒤덮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서가 조커가 되게 선택하는 것처럼 고담시 시민들 역시 폭동을 선택합니다. 가짜 사회 속에서 죽어가던 가짜 시민들은 진짜 사회를 만드는 진짜 시민이 됩니다. 그렇게 조커는 우리는 모두 강대다 라는 슬로건의 주인공이자 시대를 상징하는 혁명가가 됩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매력적인 악당이 갖고 있는 흥미로운 지점과 개인의 상과 사회적 모순을 뒤쫓는 진지함이 만났습니다. 그 결과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의 성취를 모두 이뤄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가운데에 추락하는 코미디언과 감기의 살인마를 오가는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열연을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과거 조커 역할을 맡았던 잭 니콜슨과 히스 레저와는 또 다른 해석으로 영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상으로 영화 조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one small thing. 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